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예. 진짜 오랜만에.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드디어 루시라는 팀이 이제 정말 멋진 동지인 미스틱 스토리를 만나서 제가 이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와우. 와우. 정말 너무 기다렸습니다. 네. 아니 저희도 많이 기다렸지만 네.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다들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 보컬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되게 약간 좀 아늑한, 좀 제대로 된 집을 찾아온 기분이에요. 아늑하다? 네, 아늑합니다. 어떤 부분이 아늑한데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이제는 정말 제가 음악에만 집중하고 네. 그전에는 못했어요. 그전에는 좀 이렇게 다른 네. 걸 신경 쓸 게 많아요. 또 예찬이 형은? 저는 이제 그냥 맨날 이렇게 버스킹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소속감이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가짐도 이제 조금 더 그래서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고. 아 어른스러워진다고요? 예, 저 원래 어른스러워요. 그럼 별로 예찬이 형 아무튼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일이는 마지막이 아니죠? 예.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뭐. 저희도 미스틱 선배님이잖아요. 그럼 미스틱에 있었는데 이제 루시가 다 같이 들어오게 돼서 저는 일단 너무 기쁘고요. 아. 네. 형들하고 미스틱에 있는 게 약간 신기해요. 너무 즐겁고. 네, 저희 프로듀싱 해주시는 우리 원상님은. 저는 어떠세요? 정말 좋은 것과 플러스 예. 많은 부담감이 있죠. 이제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좋은 회사잖아요, 사실. 그죠. 멋있는 아티스트 분들도 많고 선배님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저, 우리도 그거에 걸맞는 멋진 아티스트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프로듀서 입장으로서는 또 네.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겠죠.